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경찰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. 아, 요즘에 잘 모르는 전화라든지 문자 이런 게 많은데 혹시 제 핸드폰 속에 해킹 프로그램 트리 깔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이럴 때 제 핸드폰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구글 플레이를 실행하시고요. 아, 이렇게 보면 저 위에 보면 경찰청 폴 안티 스파이 3.0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거를 클릭하시고 지금은 저는 한번 깔았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고요. 보통 보면 설치가 나올 겁니다. 그냥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되면 이 경찰청 호돌이 표시가 나오면서 돋보기가 나오고 스파이웹 검사라고 납니다. 마지막 검사 일자는 제가 오늘 했으니까 새벽 4시 22분에 검사를 마친 걸로 나오고 있죠. 프로그램이 많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그 스파이웹이라든지 제 핸드폰을 해킹 업체들이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경찰청 폴 안티 스파이 3.0을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스파이웹 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설치된 655개의 웹 중에서 몇 개가 하고 있다고 계속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이 프로그램은 아이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안드로이드폰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뭐 사용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경찰청에서 만든 웹이기 때문에 좀 공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요즘에 피싱이라든지 가짜가 많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서 사용해 보시고요. 이 뭐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거는 뭐 유튜브나 네이버, 키타에다가 이 경찰청 폴이라는 쳐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. 이렇게 되면 설치된 스파이 웹이 없습니다. 제 핸드폰은 안전한 폰이 된 거죠. 이것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험난한 사회에서 이런 경찰청 폴이라는 프로그램들을 가끔씩 사용해서 제 핸드폰을 항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최적화 시켜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상 간단한 리뷰였습니다. 지금 경찰청 폴을 깔아 보세요. 그리고 실행해 보시고 제 폰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좋은 리뷰를 또 해보겠습니다.